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데이트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없네요. 처음 같이 봤던 영화 제목 정도만 기억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에서 우영우와 이준호의 러브라인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첫사랑이 생각나면서 조금 설레네요. 우영우는 이준호에게 데이트 시무 10조라고 해서 둘이 같이 할 내용들을 적어왔죠. 10개 중에 화면에 공개된 건 8개입니다. 한번 읊어드릴게요. 데이트 시무 10조 1번은 돌고래 해방을 위한 2인 시위입니다. 처음 손잡고 데이트한 곳은 동물원 수족관이겠네요. SNS에 두 사람의 사진이 올라가면서 우영우는 또 한 번 언론에 노출될 것 같습니다. 2번은 김밥 맛집 투어입니다. 우영우에게는 가장 안전한 음식인 김밥인데요. 아무리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이준호는 조금 질릴 수도 있겠어요. 3번은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기입니다. 우영우가 한바다에 지원한 이력서를 보면 희망 분야는 환경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깨끗한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4번은 똑바로 말해도 거꾸로 말해도 똑같은 말 찾기입니다. 국민학교를 다녔던 아재인 저는 소주 만병만 주소가 생각나는군요. 5번은 생물 다양성 탐사입니다. 조금 난해한 주제인데요. 고래 말고도 다른 생물에도 관심이 있네요. 이준호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듯 보이네요. 6번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삼파리, 춘삼이, 복순이 보기입니다. 우영우는 이준호에게 남방 큰 돌고래를 꼭 볼 거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준호의 프로포즈 장소입니다. 7번은 천문대에서 별자리, 돌고래 자리 보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은 암피트리테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암피트리테는 청혼을 거절하죠. 이때 돌고래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암피트리테를 설득하여 포세이돈에게 데려다 줍니다. 포세이돈은 감사의 표시로 그 돌고래를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죠. 이준호의 프로포즈를 우영우는 한번 거절할 겁니다. 10화에서도 나왔지만 일반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랑하는 데에는 주변에서 많은 회방이 있을 거예요. 고민고민하다 우영우는 처음에는 거절하겠죠. 그리고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 돌고래 역할을 하며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우영우를 설득하고 두 사람을 완벽하게 이어줄 겁니다. 또는 한바다의 햇살 정명석이 메신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메인 커플은 한 번씩 위기를 겪게 되는데 우영우 이준호 커플은 그냥 무난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해녀나 다이버들에게 행운의 상징이었던 고래 꼬리 모양으로 뭐뭐를 만들어 보기, 그리고 그 도마를 아버지에게 드리기입니다. 글자가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해석하면 고래 꼬리 모양으로 도마를 만들어서 우광우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준호 입장으로서는 장인어른이 될 분한테 점수 따는 데도 좋겠죠. 9번, 10번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11번은 이준호가 추가했죠. 집에 데려다 주기로. 이제 우영우는 16부작 중에 벌써 10화까지 끝났습니다. 남은 6화 분량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